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오늘은 삼성 T275FW인데 이쪽 기능에 보면은 메뉴에서 설정에 네트워크에서 와이파이 다이렉트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거는 인터넷 없어도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이렉트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이제 꺼지면은 이제 다이렉트가 활성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꺼졌고요. 이제 다이렉트를 볼게요. 네, 이렇게 켜졌어요. 켜진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으로 삼성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프린터 이거 있어요. 2층 FW.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기에서 인식이 됐다는 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스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하는 뭐 사진이나 문서 스캔판에 올리고 스캔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기계에서 스캔 중 뜹니다. 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캔이 됩니다. 뒤집혔는데 스캔한 거를 다시 돌려도 되고 다시 스캔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한번 스캔해 볼게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요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스캔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간단하게 다이렉트 연결해서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